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코로나19 하루 환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파력 강한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재감염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던 임시 선별검사소가 다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첫 소식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안정세로 모두 문을 닫았던 시내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문을 엽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오는 29일 시청 등대광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부터 부산역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에 들어갑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현재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을 진행 중에 있고 중수본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4일 만에 6천 명을 돌파했고 오후 기준으로도 3천 명에 육박해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성이 높은 오미크론 BA.5 변이 검출률이 6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번 걸렸다 또 감염된 환자도 지금까지 4,657명. 지난주 전체 환자의 5%에 이를 정도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노출 기회가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BA.5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고. 방역당국은 조만간 1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신속 처방과 하반기 4차 접종을 위해 6천만 회분의 계량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